오늘도 이 정원이 입학하네요. 근데 이 정해진 분이 안 계셔서 다행입니다. 앞에 한 6자는 비어있습니다. 오늘 여기 올 때 비도 오고 해서 아마 좀 적게 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딱 이렇게 정원이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바꾸셨습니다. 이 장마가 아마 시작되고 있는데 옛날에 제가 70년대 여기 기자 생활을 할 때는 부산이 수해가 많았습니다. 이게 비가 많이 오면은 산에서 바로 물이 내려와가지고 배수가 잘 안 되는 바람에 부산이 특히 많았는데 산악을 끼고 있으니까 여기 오늘 한 시간에 100mm 온정이 있었습니다. 그때까지 우리나라 관측 사상 제일 많이 왔는데 거기에 요새 서울에서 오히려 집중호우가 많아져가지고 그 부분이다. 아무쪼록 장마철에 축대 밑에 사시는 분들, 특히 축대 밑에 사시는 분들 잘 이렇게 손보시기 바랍니다.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혹시 6.25 참전 용사들 계십니까? 계시면 손 한 번 들어봐주시오. 아, 많이 계시네요. 네. 이분들한테 박수 한번 보내드립니다. 그러면은 전부 1920년대생이십니다. 1920년대생에서 30년대 초반이니까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는 위대한 세대라고 생각합니다. 피로서 조국을 지키고 땀으로서 이 근대화를 통해서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또 눈물로서 민주화를 이룩한 세대인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노후를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셔야 되는데 요새 또 걱정거리가 많기 때문에 이런 내가 이런 강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우리 민족사 2000년에 가장 기대한 세대입니다. 아마 더군다는 세대가 삼국통일한 세대입니다. 신라화랑도 프로 대표되는 이 삼국통일 세대, 그 다음에 지금 손을 드신 1920년대생, 30년대생이 가장 많은 성취를 했고 또 가장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. 위대한다는 것의 의미는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출세했다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느냐 하는 것이 그 위대성의 척도입니다. 그런 점에서 정말 한국은 아직도 이 전쟁이 끝나지 않고 더구나 이 위대한 세대가 남은 과업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연세가 되시더라도 이 애국운동의 현장에서는 가장 젊은 세대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은 할 일이 남아있으면 그때 늙지 않고 또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한데 나이가 들면은 미워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다고 생각합니다. 사랑하는 조국이 있고 또 미워하는 김정일 정권이 있으니까 아마 앞으로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시면서 사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조국이 반드시 지금은 불충분한 점이 많지만 이 참전 용사들한테 적절한 보상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. 이 당대의 어렵다면 무대에 가서라도 반드시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난 월말에 강연을 하고 그때는 선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. 이런 대중집회에서 선거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거의 까다로운 게 많아요. 한 달 뒤에 되니까 선거를 거치면서 이렇게 세상이 조금 달라진 것 같은 분위기를 느끼면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. 지난 선거를 흔히 한나라당이 참패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말은 적절한 말은 아닙니다. 참패라고 보기는 힘들어요. 왜냐하면은 과거의 지방선거를 보면은 이 중간평가식으로 이루어지는 선거가 있습니다. 즉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한 2년 뒤에 이루어지는 선거는 이게 중간평가입니다. 그 대통령에 대한 평가죠. 그런 선거를 하면은 모조리 집권 여당이
보통 지는 게 아니라 그냥 참패를 했습니다. 참패. 뭐 16개 시, 도지사 자리 중에서 한두 개 견진다든지 서울은 무조건 야당한테 넘어가고 하는 이런 것이 관례였습니다. 관례. 그런 관례 비춰보면 이번에 한나라당이 6개를 건지고 그 6개가 경기도 지사, 서울시장, 그리고 부산시장, 그 다음에 경북 도지사, 대구시장, 울산광역시 이렇게 합치면은 경북 충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데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서 3,400만을 판단하는 이 시장 도지사를 한나라당이 이겨냈다는 걸 보면은 이건 선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선전한 거. 그 다음에 시장, 군수, 구청장 이쪽은 비슷해요. 한나라당이 한 10석 정도 이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다만 서울에서, 서울 경기도에서 교육감이, 전교조가 되는 교육감이 당선된 것은 이건 한나라당과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이 보수층에서 크게 낭패를 본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 한편은 이것은 창패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막 선전했다. 그러나 이것은 왜 참패라고 한나라당이 생각하고 언론이 그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그 전에 여론조사에서 압승할 거라고 됐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 차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하나고 그 다음에는 천안함 폭침 사건이 나가지고 민주당이 북한 소행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김정일 편드는 것 같은 이상한 짓만 하니까 투표를 통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 실망감 때문에 또 참패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격전이 있었다만 객관적인 수치로는 참패라고 볼 수는 없어요. 그리고 앞으로 중간평가 성격의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이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. 그걸 전제로 하고 왜 그럼 이런 선거 결과가 나왔느냐 하는 데 대해서 하나의 답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선거 이틀 뒤에 제가 서울에서 개인택시를 예절을 해가지고 경기도 어디 가는 길에 그 기사하고 대화를 한번 나눴어요. 이 기사는 어떤 분이냐면 나이가 62이고 대구 출신이고 아주 건실한 가정을 꾸리는 분이고 생각도 아주 보수적이고 특히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북한 편을 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발을 막 내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. 이번 선거에 누구를 찍었습니까? 그러니까 이 사람 이야기를 들었어요. 자기 집에 내표가 있는데 그 애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이번에는 무조건 2번 찍자고 개표했다고. 전부 민주당 찍고 다만 군대 갔다 오지 않는 사람은 안 찍는다는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여자를 찍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런데 제가 물었어요.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고 아주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 왜 민주당을 찍었느냐 이래 물으니까 이 사람이 간단하게 대답을 했어요. 강부자 고소영 때문에 그랬다고. 강부자 고소영이란 말을 하십니다. 이명박 대통령이 강남 부자편을 들고 고려대학교 소망교회 그 다음 영남 사람 출신들을 많이 쓴다 하는 것을 이 반대편에서 만들어서 이 선동하는 용어가 강부자 고소용 이렇게 되어있죠. 딱 그 이야기입니다. 아마 이번에 민주당 부산에서도 아주 민주당 후보가 표가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. 이런 것의 가장 큰 안에 있는 것은 뭐 친북적이라든지 좌익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불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에서 잘 나가는 사람 편을 든다는 데 대한 불만 이것이 견제 심리라는 걸로 바뀌어가지고 무조건 한나라당을 안 찍는다 한국에서는 무조건 한나라당을 찍는 사람과 무조건 한나라당을 안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표가 한 40%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천안함 사건 이런 것보다는 무조건 여당을 견제를 하겠다 또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이다 하는 것이 서로
등장을 한 것이다. 이런 생각이 하나 듭니다. 그걸 보면 한국 사회에서 이 저항 의식이라고 할까요? 남이 잘 되면은 그에 대한 불만이 많은 사람들, 또는 소외 의식, 또는 경제 심리,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, 이런 게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크냐, 크냐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광부자 보수형이 맞느냐 하면은 그건 조금 과장된 면이 있죠. 그렇게 약점 잡힌 만한 인사를 안 한 건 아니지만은 그 두 가지 말로 김영걸 대통령이 지난 2년 반 동안에 한 목적을 작살낼 정도는 아니죠. 그리고 한국 사회가 계층 갈등을